자, 이게 저번 주 생방송을 무사히 넘겼어요. 네. 네. 아, 저번 주 생방송 솔직히 아, 저번에는 아, 우리가 원래 생방송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생방송 별거 아니야 이거. 네. 아, 이거 엄청 긴장을 했었지만 또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거. 난 긴장 안 했었는데. 네? 아, 네. 왜 날 그랬구나. 아니. 아, 왜 날 갑자기 그렇게 약한 사람으로 만들어? 아, 미안해요. 네. 아, 저번 주에 또 생방송 하신 다음에 또 우리 PD님이 엄청 긴장을 하셨어요. 아, 얘네가 평소처럼 정령이 욕하면 어떡하나? 대준서가 또 얀말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카톡으로 또 네. 정령아, 이번 생방송 정말 굿이었어! 이러면서 또 카톡을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박힌 벌칙도 네. 아, 꿀잼이었다, 빅잼이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오히려 생방송을 더 좋게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역시 우리 네. 생방송 체질인가 봅니다. 아, 근데 저번 주 벌칙 아, 또 다시 생각하기 싫다. 왜요? 아, 아니야. 그거 만지는 건데 뭐 사람들이 아, 저것도 못 만지냐고. 그러니까. 뭐 건들지도 못해. 아니야, 근데 분명히 지렁이가 물었다니까. 겁쟁이야. 아니야, 내 손가락을 물었어요. 걔가 야, 이렇게 입 벌리고 물었어, 애완견처럼. 걔는 애지당초 입이 없는 애 같은데. 아, 그런가? 뭐 이빨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녹여먹는 아이 아니에요, 초콜릿처럼? 네? 그런 거 아니었나? 그런가요? 어쨌든 뭐 정영님은 정영님이고 네. 오성균 해설이 그거 뭐야 그 지렁이 젤리 아 야, 맞아 그거 가지고서 막 이러는 거 보고서 많은 네. 분들이 또 많이 빵 터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꿈토리가 뭐가 무섭다고 아하. 막 이렇게 하면서 아. 그거 뭐 브랜드 말하면 안 돼요. 네, 그 말은 안 했어요. 맞네요. 네. 꿈토리. 네. 네. 자. 자 오늘 그래서 네. 우리 미스테리 걸. 네. 야, 날이 갈수록 점점 예뻐져요. 네. 남자분들이 아, 진짜 많이 찾으시고. 아, 나 오늘 미스테리 걸 네. 복장이 참 그 남성분들의 또 사심을 불러 일으키는. 아, 그리고 그런... 물방울 무늬. 네. 네. 아, 물방울 무늬. 아, 진짜네. 물방울 무늬. 아, 왠지 물방울 무늬가 생각나가지고. 네. 아, 왠지 이렇게 눈 이렇게 딱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A4 용지에 검은 점 딱 하나 박아놓으면 그쪽으로 눈이 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것만 마찬가지로 아, 가운데 점 하나를 이렇게 딱 박아놨어. 그래서 내가 물방울 무늬를 자꾸. 네. 아, 그래요? 아, 그럼 미안합니다. 아, 조심해요.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돼요. 네, 아, 미스테리걸 오늘 준비된 이거 어떻습니까? 오늘 준비된 거 수위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아, 미스테리 박스요? 어, 미스테리 박스 안에. 아, 미스테리 박스의 수위가? 오늘 높아요? 높은 것 같아요 오늘. 아, 그러면 잠깐만요. 그 지금 방금 전에 표시한 것처럼 머리 위쪽까지 왔으면, 그러면 지렁이가 어느 수위였어요? 딱 이만큼에서? 지렁이는? 지렁이가 이만큼? 아, 이만큼 오늘은 진짜 엄청난 겁니다. 오늘은 게임 지면은 난리 나는 건데 오늘 진짜 물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 거? 그거 확인해볼까요? 어떻게 뭐, 전갈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저희는 못 보지만 여러분들에게 일단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테리 걸 네. 잠시만요. 저희 네. 이거 좀 쓰고. 자, 이번에 벌칙은 똑같죠, 저번 주랑. 네, 맞아요. 이게 진팀이 저거 두 사람이 저걸 만지는 겁니다. 네, 자, 미스테리 걸. 그럼 과연 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주세요. 자, 지금 나,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정영님? 글쎄요, 지금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 그래? 지금 스태프들이에요.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너털 웃음이 들렸어, 지금. 그러니까. 저런 걸 넣어놓다니. 그러니까. 미쳤구나.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저건 사람이 만질 게 아니지. 네.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자, 지금 이제 안대를 벗어도 되나요? 네, 이제 가려주시겠어요, 미스테리걸? 저희 벗겠습니다, 그러면. 자, 벗을게요. 네. 됐습니다. 오늘은 뭘지 딱 네, 보니까 너털 웃음 소리도 들리고 네. 자, 근데 이렇게 벌칙이 또 무시무시한 네. 재료가 또 들어있긴 한데 네. 왜 약간 한간의 소문에 들리는 게 있으면 오늘의 게임은 또 대두서관님이 잘하는 게임이다. 아, 내가 오늘 게임 얘기를 듣고선 네. 정말 좋았어요. 제가 평소에 되게 즐기던 게임이기도 했었고 네? 또 이 게임 해보면은 네.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어떤 게임에서랑 같이 회의를 하더라도 네. 어떤 게임이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냐라고 물으실 때 네. 저는 퍼즐앤드래곤 요 퍼즐앤드래곤 퍼즐앤드래곤 무조건 말을 하거든요. 그 게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저도 같이 오늘 퍼즐앤드래곤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죠. 자, 오늘 대결 종목은 바로 퍼즐앤드래곤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이 게임에다가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네, 그게 중요합니까? 2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바로 이 게임이 모바일 퍼즐 RPG 퍼즐앤드래곤 이게 모바일 게임의 네. 새 시대를 연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게임은 돈을 그렇게 많이 써도 별로 아깝지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성능들은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고 네. 이 게임은요.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스킬들이 있고 또 네.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팀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하나하나 캐릭터들을 이제 뭐 새로운 캐릭터를 뽑게 되면 네. 그 캐릭터는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정말로 그 캐릭터도 나중에 키워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네. 좋은 게임입니다. 와 이게 또 그러면 팀도 잘 구성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여섯 가지의 속성이 들어있다는데 맞아요. 여섯 가지 속성이... 저 색깔에 따라서 저 네. 색깔 똑같은 색깔을 세 개를 합치면 네. 그 속성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불, 녹색은 네. 나무 그다음에 저 노란색은 빛 이런 식으로 각자 해당하는 몬스터가 공격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아 그럼 네. 이것도 상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상성도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네. 빛과 어둠은 서로에게 2배 공격력 데미지 네, 불은 나무한테 2배 공격력 또 나무는 물한테 2배 공격력 물은 불한테 2배 공격력 이런 식으로 상성을 잘 맞춰서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상성 이외에 또 스킬도 있다는데요? 네 맞아요. 각각 네. 캐릭터마다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몇 턴 지나면 그 스킬이 생기기 때문에 그 스킬로 네. 공격을 하면 좀 더 쉬운 대전이 가능하고요. 그 스킬을 또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게임 판도 자체가 완전 달라집니다. 아 그러면 이게 몬스터들의 또 상선 관계 네. 이게 속성들로 그리고 스킬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이 퍼즐도 잘 풀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 네. 그 캐릭터가 그냥 스킬도 있지만 네. 리더 스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각 팀의 리더가 됐을 때 어떤 공략이 되는지가 오늘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네. 캐릭터 같은 경우는 리더가 됐을 경우 네. 다른 서로 다른 속성의 네 콤보를 했을 때 공격력이 네 배로 진화한다던가 7배로 진화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배수를 높여가지고 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머리를 굉장히 잘 써야 되는 게임입니다. 와 이게 오늘 또 저번 주까지는 게임 설명할 때 그냥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러다가 오늘은 완전 신났어 터지는 드래곤 막 나왔다고 이 상성은 뭐 이거고요 뭐 스킬은 이렇고요 막 이러시면서 아주 신나가지고 막 설명하시는데 지금 입가에 미소가 가시질 않으시네. 야 넌 오늘 끝났어. 오늘 우리 미스테리걸 오늘 이거 아주 이걸로 다 예선 집어넣을 거니까 준비해놓으세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대두서관님이 게임을 잘한다고 해서 제가 벌칙을 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저희 대결 방식 여러분들 항상 들었겠지만 이게 게스트분들이 잘하셔야 저희가 벌칙을 안 받고가 정해져 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결국은 나중에 게스트 싸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대결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게스트분들이 오늘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이제 게스트 두 분이 나오셔서 오늘 헤라클레스 강림 던전이라고 네, 그 던전을 이제 누가 더 빨리 깨느냐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진 팀은 또 저걸로 벌칙을 받게 되겠죠. 아 그럼 누가 더 빨리 깨느냐 그럼 막 예를 들어서 우리 게스트가 먼저 깨면은 또 우리가 이기는 게 되는 겁니다. 단판이에요. 네. 단판? 진짜 단판으로 해야 단판으로 돼요? 잠깐만 이거 좀 무서운데 야 이거 우리는 뭐 2선 3선 진제 이런 거 없어 네. 단판으로 단판 승부로 네.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번 또 아 저번 주에 초고수분이 나오셨으니까 네. 이번 주도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들 모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저번 주에는 게임 제작자가 나왔으니까 네. 이번 주에는 뭐 게임 뭐 이 회사 사장님 나오셨나? 아니 아니요. 아, 그래요? 이번 주에는 그냥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보시고 플레이하시면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요? 자 게스트분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저 얼굴은 제가 잘 모르시는 분인데.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 오른쪽에 제 쪽에 계신 분부터 본인 소개를 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퍼즐앤드래곤을 좋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방송도 하고 있는 BJ 낙타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 BJ면은 그래도 네. 좀 불안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게스트들을 섭외했는데 네. 또 BJ분들 게스트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단 말이죠. 아니야. 일단 여기 분까지 일단 자기소개를 들은 다음에 네. 이분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걸 보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보면 알아요. 네네. 네 그럼 여기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BJ 돌재님. 네. 네. 네 낙타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퍼즐앤드래곤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네. BJ 돌재라고 합니다. 아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분 다 퍼즐앤드래곤 전문 BJ예요. 아 전문 BJ. 그치? 네. 그럼 우리 낙타님 네. 우리 퍼즐앤드래곤은 한 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네, 한 1년 6개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1년 5개월 정도? 예. 1년, 그럼, 1년 5개월. 네, 그럼 랩이 혹시? 이게 일본에서 전국 0.03%에 해당되는 660랩. 와! 0.03%! 전국 0.03%에 해당하는 660랩? 예. 네, 와. 이거보다 더 높으신 분도 또 있나요? 이제 뭐 880도 있고. 아, 880랩 되세요? 네, 그렇죠. 그분들은 정말 0.00001%신 거죠? 거의 손에서 손을 꼽을 네. 정도. 네. 그러면 이쪽에 톨디님, 혹시 네. 랩이 어떻게 되십니까? 360. 아 뭐야? 허접이네. 양민 아니에요? 양민? 에이. 근데 뭐 이 게임이
랭크가 중요한 게임은 아니죠? 그렇죠. 아, 대종종관님이 게임을 해보신 분이라서 대종종관님과 다르게 좀 이제 아시는 그런. 아니에요. 아. 아니야. 횡성에선 퍼즐앤드래곤 레벨 취급도 안 해요. 아, 레벨 높은 사람이 짱이야. 아, 그래? 네. 아, 근데 이게 랩이 필요하지 않고 저도 예전에 한번 봤었거든요. 네, 관련된 프로그램을 봤는데 랩보다도 실제로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팀을 어떻게 짜는지가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네, 오늘은 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고. 네. 마찬가지로 돌진님도 지금 몇 년 정도 이 게임을 하셨습니까? 아, 저는 이제 1년 조금 넘었고 방송한 지는 한 10개월 정도 됐어요. 아, 방송한 지는 10개월 정도. 그래도 10개월이면 엄청 꽤 되네요. 엄청 높으신 거지. 근데 단순히 랩은요, 그 노가다를 더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경험치를 더 많이 쌓느냐 안 쌓느냐. 하긴 이렇게 약간 딱 외모를 봤을 때 이분이 게임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이긴 하네요. 왜요? 왜 그런 네, 이미지 하는 거죠? 아니, 나 공부를 잘하게 생겼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아, 포장해 주셔서 감사해요. 대표님. 악플러들의 공격을 받을 뻔해서 고마워. 네, 네. 아, 네, 좋습니다. 이 두 분 중에서 아무래도 우리 낙타님께서 좀 더 공부를 잘하실 것 같다고 원장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학창 시절에 또 막 공부 좀 빠지고 막 맨날 끝나고 PC방 가시고 잘 놀았죠. 아, 네, 많이 놀으셨군요. 어, 진짜예요? 네. 아, 메모에서 그게 나오긴 나오는구나. 네, 그러면 근데 아까 보니까 이분은 레벨도 정말 높으시고 그렇죠, 게임 경력도 더 높으신데 네, 이분보다 잘할 자신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랭크는 비록 낮지만 네, 이제 젊다 보니 아, 네, 젊은 형 나이에 순발력. 그렇죠. 이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23입니다. 아, 23. 네. 어, 젊은 지금 학생이신 건가요? 네. 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왜 어떻게 섭외받고 뭐 본인이 나오고 싶으셨나요? 아, 어쩌다 보니까 이제 네, 그 게임캐스트 이제 공개전부하고 2차 저차 해서 보니까 이제 앉게 됐어. 아, 아, 맞아. 저도 게임 녹화앱에서 그 퍼즐앤드래곤 오늘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 영상 보고서 좀 배워온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분 영상이 거기에 그 딱 퍼즐앤이라고 딱 치면 그냥 이분 영상이 맨 위에 올라와요. 아, 그래요? 맞죠? 그 정도로 굉장히 그래, 유명하신 분이군요. 네. 근데 저 아까 제가 들었던 얘기랑은 좀 상관없어요. 아까 전에는 뭐 우리 미스터리 골 때문에 나왔던 얘기도 했었고. 그죠? 진짜임? 아예 처음 중요한 거니까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두 분 게스트 분들의 연습 영상 먼저 보고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죠. 연습 영상 보여주세요. 낙타님, 낙타님 영상. 지금 이게 어떤 던전이죠? 예, 헤라베오크 강림 초지옥급인데요. 네. 네. 월요일날 열렸던 거예요. 아, 월요일에? 네, 저게 지금 예, 제 상태로 요일별로 나오는 거예요. 콤보 보세요. 지금 16 뭐야? 6콤보? 10콤보. 10콤보. 멈추지 않는 네, 행렬. 뒷타도 계속 맞고 있는 중이죠. 예. 네. 네, 이걸 이제 퍼즐앤드래곤 유저들 사이에서는 뒷구라고 하는 건데. 네, 뒷구. 그래서 예, 총 16배 공격으로 지금 곱하기 16이 된 예, 거예요. 아, 저거 아니 숫자가 이렇게 마치 파도처럼 훙훙훙훙 이렇게 예, 올라가니까 공격력이 배수로 계속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네. 이번에 돌제님 영상입니다. 어, 이 10초 동안 아, 스케일을 쓰셨죠? 네, 제가 아, 원래 저기 5초인데 어, 네, 10초. 원래 5초 동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네, 원래 대열을 저희가 바꿀 수 있었는데 깔끔하게 다 해서 네. 그렇죠. 저는 아, 저 스케일 특징은 이제 이렇게 연속하지 않으면 그냥 끊어서도 이렇게 막 옮기는 걸 다 아, 아, 진짜 좋네요. 와, 한 턴에 볼수가 한 턴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이 네, 오, 이렇게 보니까 랭크는 우리 낙타님이 높으신데 지금 방금 보니까 약간 돌제님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젊음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건가요? 그래, 혹시 아니, 근데 지금 낙타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 이제 28살. 아, 그럼 혹시 스스로 피지컬이 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근데 피지컬보다는 이제 자기의 그 경험 이런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아, 그렇죠. 랭크가 이제 실력에 이렇게 엄청나게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반비례는 아니거든요. 네. 해온 게 있잖아요. 네, 아, 이분 이분 됩니다. 되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분 표정이 변화가 없이 아, 그 당황도 안 해요. 아, 하지만 연륜이 중요하듯이 이분 무슨 퍼즐앤드래곤 박사학위를 따신 거예요. 박사학위. 아까 전에 팬도 저한테 보여주셨었어요. 퍼즐앤드래곤 네? 아, 팬이었다고. 네. 제가 그 네, 워낙 잘 굴리고 싶어가지고 네, 일본에 있는 걸 사왔거든요. 아, 친구 일본에 그 여행 갈 때 네, 제가 부탁해서 보여주실까요? 네, 올로코요.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보시면 그 퍼즐앤드래곤 들어있는 그 구슬 같은 그런 그 들어있는 구슬들이 여기 안에 박혀 속성 구슬 같은 거. 예, 그렇지. 예, 속성 구슬들이 여기 박혀 있어. 아, 있네, 있네. 그래서 요걸로 이게 이제 터치펜인 거지. 이걸로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요? 네, 아, 혹시 그 돌제님도 저런 거 가지고 있나요? 아, 저는 저것보다 더 좋은 거 쓰죠.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봐봐요. 저 이제 저 터치펜을 이제 만든 회사에서 네, 만든 정규 모델. 이렇게. 아, 정규 모델. 네, 정규 모델. 아, 역시? 그렇군요. 네. 아, 역시 매니아들 뭔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하면 그냥 엄지손가락이나 거북이손가락만 있으면 되는데 나는 이 중지손가락으로 하는데 조심해요. 법규를 지키려고?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튼 우리 손가락만 있으면 되는데 이분들은 뭔가 특수한 도구까지 사용할 정도로 엄청난 매니아들이네. 맞아요. 그래도 확실히 뭔가 퍼즐 앤 드래곤 게임에 더 동화되어 있는 제가 볼 때는 낙타님 쪽이 좀 더 퍼즐 앤 드래곤 사랑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귀한 게스트분들 모셨는데 네. 저희가 이 두 분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지? 선택권을 또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나 이거 선택 이거 뭐 좋아요. 그럼 우리 또 대결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전 게임으로 한번 네, 이제 팀 선정을 한번 해보도록 그래요? 하죠. 그래요. 사전 게임으로 저희 둘이서 그 챌린지 모드 같이 도전해가지고 네. 그게 5분 동안 누가 더 빨리 깨는지 결정나는 모드거든요. 또 팀도 똑같습니다. 그 네. 팀을 가지고 같은 상황에 같은 시간 내에 같은 던전을 누가 더 빨리 깨느냐 이걸로 우리 한번 이 팀 선정 어때요? 네, 그냥 그렇게 해보죠. 그래요? 네, 뭐 근데 누구 선택할 거예요 오늘? 아, 저요? 오늘 좀 애매한데 두 분이 실력이 막상 그거 같아서 게임 끝나고 나서 알았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저 먼저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두소가님은 할 줄 아시니까요. 좋아요. 뭐, 네. 네, 누르시면 바로 스타트 됩니다. 네, 저 지금 이제 게임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누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건가? 네, 저, 네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야 이거 봐, 느린 거 봐 이거. 자, 이거를 자 호루스가 있죠 파티에. 잠깐만. 이제 맨 앞에 있는 캐릭터가 호루스라고 해서 실제로 네 가지 속성으로 공격하면 네 배 데미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도 친구 네. 캐릭터로 호루스가 있기 때문에 4곱하기 4에서 16배가. 네, 그렇죠. 4곱하기 4에서 최대 16배의 공격으로 네. 공격할 수 있는 파티입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또 각각의 야. 속성들 캐릭터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다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다 있고요. 네. 이거 스킬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스킬 아직 턴이 안 보여야 됩니다. 스킬을 누르면 턴수가 뜨는데 야, 이거 느린 거 봐, 이거 느린 거 봐. 야, 이런 걸로 어떻게 지금 퍼즐 앤 드래곤을 해. 지금 이거 계산 봐요, 계산. 이거. 아, 그래도 이 정도 해도 야, 이거 5분 동안 이거 깰 수 있겠어, 이거? 첫 번째 도전에서 이리. 아, 내가 퍼즐 앤 드래곤이 무엇인지 한번 보여줘야겠구만. 네, 대정님은 이제 게임 잘하시는 이제 또 이제 BJ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대정님이가 게임 잘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게임들만 잘합니다. 몇 개의 게임들. 아, 그래. 아, 내가 이 게임을 안 해봐서 그렇지. 제가 네. 이 게임 하면 또 죽여주거든요, 나중에. 지금 죽으실 것 같은데 죽이시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지금? 네, 좋아요. 네. 내가 죽는다고요? 네, 지금 95턴 후에 네, 적이 네. 공격한다고 돼 있는데. 넌 왠지 95턴 후에 공격받을 것 같아. 잠깐만. 자, 이렇게 막 움직이면 막 고수처럼 보인다고? 그래, 오. 안 맞죠? 예.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퍼즐 앤 드래곤 매니아 분들께서 지금 욕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해요. 예. 지금 저 멀리서? 야, 봐줘, 친구들. 좋았어. 좋아요. 자, 야, 이거 어떻게 죽여, 이거? 야, 이거 내가 먼저 할 거 그랬나? 이거 너,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죽이지? 됐다. 잠깐만. 아직도 산속성. 이거 스킬 없는 거예요, 지금? 나 이거 캐릭터 스킬을 누르시면은 스킬 네. 턴이 떠요. 네. 몇 턴 남았는지. 몇 턴 남았는지가 보입니다. 2턴 남았어. 누르고 있어야 돼요. 됐다. 네, 오케이, 알았어. 자, 돌려. 일단 세 가지 속성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해 봐봐. 이거 뭐 상대가 되겠냐, 이거 이 정도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했어. 나 이게 답답해, 이거. 이게 패턴이 있어. 이 5초 동안 이걸 어떻게 밀어 가지고 옆에 있는 걸 세 개씩 잘 맞출 건지. 대정형님도 못하시는 게임이야. 이거 개장수가 또 못하는. 좀 도와주세요, 우리 둘째님. 아, 그럴까요? 네. 근데 이거는. 자, 뭐 지인 찬스 써도 됩니다. 우리 둘째님 찬스 쓸까요? 괜찮아. 나 자존심 있는 남자야. 건들지 말어. 다 죽여버릴 거야. 야, 어디 뭐 전화 찬스라도 쓸까요? 네. 괜찮아. 나 지금 가만히 놔둬. 나 지금 화나 있다. 여자친구 불러올까? 아니에요.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2분 30초 남았는데 1층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1층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야, 여러분들 가나요? 이렇게 진짜 이런 또 거지 같은 플레이는 세상에서 처음 봅니다, 진짜.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건 퍼즐 앤 드래곤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거는 이거 퍼즐 앤 드래곤 이거 네. 뭔가 이거 뭔가 있네. 이거 퍼즐 앤 드래곤이 이렇게 잘 안 되는 처음에 당황하지 않고서 네! 파란색 한 줄이었는데 그렇구나. 2분 동안 2분 남았습니다. 지금 어떡합니까 이거? 이건 좀 심한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낙타님? 제가 진짜 해주고 싶네요. 네, 아 그래요. 스킬이 좀 떴는데요. 어떤 스킬을 쓰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떤 걸 쓰면은 네. 이제 스킬을 쓸 수 있어요.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에. 이제 불속성이기 때문에 네. 저 이제 물속성 스킬이 켜져 있는 헤르메스를 이용해서 헤르메스 두 번째 이제 회복드롭과 이제 불드롭을 그렇죠. 난 이거 원래 쓰려고 한 건데. 그렇죠. 스킬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 몇 가지 구슬들이 네. 속성이 이제 네. 파란색으로 바뀐 거죠. 네, 훨씬 더 맞추기 편하게 돼. 네. 이제 됐네. 좋아. 이제 됐네요. 낙차도 이제 그렇죠. 내가 여태까지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4층이나 남았습니다. 뭐야? 지금. 왜 이렇게 많아? 자, 이번에 2층 넘어왔어요. 이번에 이제 물속성 몬스터니까 네, 오로치.
이 캐릭터도 굉장히 좋은 네. 몬스터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네. 이를 일명 턴밀 캐릭터라고 네. 해서 턴밀에서 밀 수가 있죠. 제가 턴밀에서 가장 최악 과금 캐릭터는. 좀 많이 했는데 네. 저걸 아직도 못 봤어요. 아, 저는 있어요. 두 마리 있는데. 나는 저거 잘 나오던데. 네. 야, 이거 그냥 아르테미스 한번 써보세요. 네. 목, 아르테미스를 네. 한번 목소. 써보세요. 네. 세 번째 목속성. 어, 예. 물은 나무 약속이거든요. 네. 역속이기도 하고. 아, 네. 이걸 목속으로. 오케이. 야, 이거 네. 가만히만 있어도 알아서 되겠는데 이렇게. 네, 그렇죠. 목속성으로 바꿔서. 그렇지 않네요. 하지만 네. 내 속성이 안 됐죠. 아, 하지만 공격력 강해요. 맞습니다. 잠깐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요거를 됐다. 잘만, 그렇지. 그렇지.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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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구가 나왔어. 뒷구가 나왔어. 그렇지. 아, 야, 이거 또 운이 좋네요. 이게 30초 남았어. 운 아니에요. 이게 실력입니다. 야, 이거 어디에도 4개 맞았어. 아니, 이게 원래 이렇게 콤보를 하면 쉽게 죽일 수 있는 거야? 어, 이게 네 콤보만 딱 맞추면 돼요. 그것도 속성이 각각 다르게. 그럼 이제 16배 이제 데미지가 16배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트 모양은 속성 아닌가? 이 캐릭터 스사노 아닙니까? 예, 스사노. 이 굉장히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캐릭터인데 네. 옛날 이거 나오면 무조건 버린다. 아,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 요즘은 좋아져요? 네. 예, 퍼드라는 게임의 장점 중 하나가 네. 지금은 안 좋더라도 나중에 이제 개발사에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줘가지고 아, 예. 저도 캐릭터 좋게 해줘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별로 안 좋은 캐릭터지만 네. 나중에는 좋아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갖고 있을 수밖에 네, 없겠네요. 그렇죠. 네. 저게 꼭 필요한 던전도 이제 만들어주고 아 3초, 2초, 1초 나 게임 중이니까 방해들 하지 말라. 이 게임을 하기 전에 옵저버 형님께서 그 말을 하셨거든요. 뭐? 아니 이거는 못 깰 수가 없는 거라고 이거는 5분 이내에 분명히 이길 거라고 나한테 그 말을 했는데 네, 다들 뭐예요? 이건 유아들도 깨는 거라고 아니 내가 아, 나 진짜 이 게스트분들 이 게임 시키고 싶다. 이거 시키면 분명히 나 정도밖에 못한다고. 자, 에이, 설마. 정영아, 내가 네? 하는 걸 보고 잘 네. 배워보도록 해. 퍼즐 앤 드래곤이랑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판까지 갔어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내 눈알로 직접 봐야 되겠어. 자, 잘 보십시오. 들어갑니다. 퍼즐 앤 드래곤 타임 어택 고! 고, 고! 고, 고, 고! 자, 이게 호루스가 있기 때문에 내 속성을 한꺼번에 만들어야 돼. 딱 봐. 맨으로 딱 쳐다봐. 이건 시간 있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아, 시간이 있지. 맞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 자, 요거를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지 지금 이게 잘 계산을 한 다음에 네. 계산하고 나서 계산을 다 됐으므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내린 다음 이걸 다시 이렇게 위로 올려. 아, 이거 잘못했다. 아, 놓쳤어. 놓쳤죠? 아, 그렇죠. 하지만. 하지만 돼! 하지만 있어! 공간 아니에요, 공간 아니에요. 아, 한 속성이 안 맞았네. 자, 지금 뭐야? 잘 보시면 목 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어둠 속성. 저 파란색. 파란색을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잘못했다. 아, 잘못했는데? 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야, 바꾸지 마! 지금 선지 나간단 말이야. 야, 바꾸지 마! 야, 이거 선지 나간단 말이야. 박빙의 승부인데요, 예상 외로. 야, 이거. 그죠, 박빙이죠? 야, 이거 지금 못하죠? 야, 갑자기 안 보여. 이기다가 아까 내 표절을 하셨는데. 야, 갑자기 안 보여, 이게. 이분이, 예? 연륜이 있으시고 가지고 입만 달았어요, 입만. 이게 안경이. 안경이 맛이 갔나? 이게 왜 안 보이지? 잠깐만. 뭐 안경이랑 뭐가 상관이 있어요, 이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 안 보여. 갑자기. 이게 눈이 늙으신 거예요, 이제. 잠깐만, 아까 연습할 때는 분명히 잘 됐는데. 야, 이거 왜 갑자기 안 보이지? 잠깐만요. 일단 회복 먼저 하고. 아, 회복을 왜 했지, 내가? 기다려봐. 야, 너랑 맞춰서 가더라 그래. 자, 이거. 지금 여기 몇 스테이지? 이런 식으로 1층이다, 1층. 1층. 야, 야, 1층에서 지금. 이거 나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잠깐만. 아, 이게 진짜 보여요. 이거 펜 좀 잡아주세요. 이거 잘 안 움직이네요, 이거. 터치패치. 아, 뭐예요? 이거 패스하는 게 어딨어? 이게 지금 자꾸 안 맞아서 그래.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죠.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 네, 펜을 써도 예, 별로. 아, 펜을 써도 아, 이거 안 맞지? 왜 이게 이상하네. 별로 이거. 이제. 예. 지금 돌재님이 펜을 써도 별로 없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이거 이제 죽었어요, 이제. 죽었어요. 이런 뭐가 죽었어요? 자, 당신의 게임 실력이 죽었어요? 자, 잘 보세요. 게임 실력이 죽었어요? 어, 아, 직구가 안 맞네. 네. 아, 이거 환장하네, 이거 진짜. 자, 하나, 둘, 셋. 맞았어. 진짜 안 풀려. 진짜 엄청나게 집중하고 아, 이거 너무 안 좋게 나왔어, 근데 이게.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야, 이거 아니 이거 이상해 터치가 자꾸 그렇지 터치펜 이상하다고 했어요 아니 이게 이상해 이거 나타님 이거 터치펜 이상하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연장탁 하네 연장탁 야 잠깐만 연장탁하네 안 보여 안 보여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기까지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은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 아직 아, 나 이거 미치겠네 어 이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이러냐 야 이거 빨리빨리 안 움직이네 이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오, 바꿔주고 좋아.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어, 하나 오 하면서 하나 그렇지 됐다 아하 이제 됐네요 네 뒷구가 떠졌네요 뒷구가 떠졌죠 네 노렸습니다 자 이제 1층을 클리어했군요 자 1층 클리어했죠 2층은 더 쉽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네 네 그렇죠 이제 뭐야 대장 아니 수상호까지 3층까지 가셨습니다 3층까지 갔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이분도 시간 계속 못 끊고 바로 3층인데 네 바로 3층 넘어갔어요 네 이거죠
아, 이제 로우 스타터. 자, 네. 그렇죠. 이제 손이 좀 풀렸네요. 발목이 좀 풀렸어요. 로또라도 맞았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운이잖아요, 운. 자, 이거 운이 아니라 자, 이게 바로 실력이라는 거죠. 자, 이거 뭐 할 게 마땅히 없어서 일단은 이거 이렇게 지나가고. 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게 뭐였지? 나무드롭과 회복드롭. 아하, 그렇지. 나무드롭과 회복드롭을 물드롭으로 바꿔준 다음. 아, 자, 이 판만 깨면 되니까. 저건 좀 이랬는데요? 형 멍. 아, 예, 이거 별로 안 좋았나요? 물이랑. 네? 아니 이제 물과 나무는 이제 속성 관계상 이제 네. 물이 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드롭을 더 많이 만드신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 막 속성을 생각 안 했군요. 당연한 걸 나무에 물리려고요? 역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대소관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뒷구가 터졌어요. 뒷구가 터졌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네, 속성을 무시하는 16배 공격. 뽀록이네. 네 판까지 나갔죠? 야, 아마테라스네요. 오랜만에 보네요, 아마테라스. 뽀록이네요. 자, 이거 뽀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실력이죠. 자, 이제 1분 남았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아, 이거 잘못했다. 아, 이거 자꾸 뒤에 자꾸 이게 잘 안 맞네. 불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네. 1분 남았는데 네. 그냥 천천히 좀 하시죠. 잠깐만 이거 천천히. 네. 이게 이런 식으로 바꿔 주면 이렇게. 오. 이렇게. 불 가지고 아, 아깝다. 빛 맞췄으면 아, 빛만 맞췄으면 되는 건데. 아, 아깝다. 그다음에 이것도 요 공식이 있어요. 이제 대소성아님이 이제 보니까 이게 눈이 안 풀렸다가 이런 식으로 눈은 풀렸는데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안 되네요. 아니 이게 이상하다니까 터치가 잘 안 돼. 터치가 이상한 게 아니라 손속도 조금 느린 거잖아요. 아니거든. 이분들 이따가 똑같은 장면인데 이분들 잘하시면 뭐라고 하라고 해요. 진짜 이게 좀 이상해. 아, 이분들 나중에 잘하면 어쩌려고. 야, 이거 바꿔. 빛이니까 어둠. 어둠으로. 이렇게 바꿔 주면 죽었죠 이제. 이건 안 맞아도 돼요. 안 맞춰도 되는 것 같은데. 빛이랑 어둠이랑 돼요. 이게 상성이 서로 상성인 거죠. 네, 역상성이죠. 아, 물 맞출 걸. 아. 에. 아, 물 맞췄었어야 되는데. 좀 많이 맞추셨어요. 자, 시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3,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됐어. 네, 마지막 라스트 팡. 타임. 아, 이거 뭐야? 아, 지금 들어가는 건데. 와.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잡을 수 있었는데. 네, 아, 이게 시간 때문에 못 잡은 거예요. 네, 시간 때문에 못 잡았어요. 5분 지나 가지고. 네. 뭐 이거는 깔끔하게 서로 클리어는 하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스테이지를 더 많이 앞서간 대도서관님의 승리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승리입니다. 아, 여러분 뭐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 정도로 못하지 않는데 오늘 이상하게 이걸로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맞네요. 네. 아, 또 이 시청자분들이 저희의 플레이를 보고 지금 많이 네. 눈이 썩으셨을 텐데. 그러게요. 네, 잠시 후에 본격적인 대결에서는 이 초수분들의 아주 눈 호강하는 경기가 나올 테니까. 맞아요. 아, 일단은 지금 누가 선택할지 결정을 해야죠. 네, 제가 이겼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얼른 투자 넘어가지 마세요. 네. 그러면. 자. 알았어요, 대동관님 먼저. 자, 그럼 오늘 제 같은 편이 될 분은 저는 오늘 아, 이거 누구 고르냐 이거. 이거 솔직히 이거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저죠. 아, 그래서 낙타님 고르겠습니다. 야. 당연하십니다. 아, 이 당연한 이 자존심. 하지만 네. 저는 원래부터 이분을 고른 거예요. 아, 역시. 원래부터 눈이 있습니다, 보시면. 하이파이브? 네. 하이파이브. 오케이. 그럼 낙타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연승하실 거예요. 아, 연승을. 야, 나의 연승을 또 우리는 낙타님이 또 이어주실 겁니다. 낙타라는 닉네임은 어떻게 지시게 된 거예요? 되게 단순한 건데 그 동물이 좋아가지고. 아, 동물이 좋아서. 근데 약간 본인이 약간 낙타처럼 생기신 네. 만수르라는 소리 많이 들으시나요 혹시? 어쩌다 붙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약간 만수르 씨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그런가요? 네. 집에 재산이 얼마나 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돌째님. 네. 저는 그래도 스승님이신데 믿겠습니다. 예. 네. 네. 방송에서 이제 대도서관님이 항상 이제 대정령님을 좀 이제 저번에는 이겼으니까 네. 이번에는 대정령님 이기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아, 믿습니다. 야, 돌진님도 여기서 이제 연애 가준 게 리포터 분 중에 누구 닮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아, 저는 이제 그런... 진짜다. 네. 네. 누구요? 예, 그건 저도 잘. 아, 잘 모르는데. 네. 아, 네. 있어. 누군가를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조용구 느낌 나네요. 어, 맞아요. 조용구 씨. 아, 조용구 씨 느낌이 좀 나네요. 젊었을 때. 맞아요. 젊었을 때, 잘생기셨을 때. 네. 아무래도 조용구 씨 지금도 잘생겼지만. 자, 그럼 네. 여러분들 잠시 후에 본격적인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죠. 네. 대배틀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플레이에서 이 어플을 다운받아 실행해주세요. 둘째, 휴대폰 속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녹화해주세요. 셋째, 대배틀 태그를 달고 업로드해주시면 끝! 쉽죠? 채택된 분들에겐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여수관 최정령의 대 배틀 터. 이것도 드디어 네. 네, 고수분들의 대결이 시작될 겁니다. 아, 자, 아까 눈이 썩으셨겠지만 이제부터는 네. 눈 정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대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네. 저희가 이 게임 내에 있는 헤라클레스 강림 던전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누가 더 빨리 깨느냐 네, 요걸로 이제 대결을 펼치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 패배한 팀은 아시겠지만 저기 미스터리 걸. 박스 뭐, 어디, 미스터리 박스 없는데? 어? 미스터리 박스 어디 갔지? 어디 미스터리 걸 만지나요? 아, 네. 아 네. 저 아래 네. 있다네요. 네. 네, 미스터리 박스를 패배한 팀 둘이서 만져야 돼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안 들이쓰고 네. 만지기 때문에 또 이 불안감이 막 엄습하는데 제가 맞아요. 이거를 해본 입장으로 네. 이 벌칙을 받으면 지옥을 맛볼 수 있어요. 아... 이게 딱 안에 들어가면 그 막 지옥에서 막 이상한 막 손들어 올라오고 막 그, 공포감이 네 여자 귀신 막 딱 느낌이 그 여자 귀신 머리카락 만지는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들었으면 오늘 만지실 일 없을 것. 네, 오케이 알았어. 나사님 오늘 제가 만질까요? 이제 당연히 말하잖아요. 연승하신다고. 네, 아 맞습니다. 우리 미스터리 걸 오늘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 낙타님과 돌재님. 이거 큰일이네. 이거 미스터리 걸이 주로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이. 네. 지시는데 네, 처음에 그랬어요? 어, 불량님 같은 경우도 예, 미스터리 걸이 그때 불량님을 선택하셨는데 졌어. 아, 아. 그거를 또 다 보셨구나. 어, 맞아 보셨었죠. 자, 그러면 네. 그 결과가 과연 맞을지 네. 이제부터 시험을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낙타님 먼저 해볼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자, 헤라클레스 강림 던전을 초지옥 모드로 누가 더 먼저 깨느냐로 결정이 납니다. 네. 단판 승부고요. 자, 일단은 먼저 본인 어떤 팀으로 선택했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을? 네. 지금 네. 어떤 팀으로 구성하셨나요, 이번에 강림 던전? 네, 제가 구성한 팀은요. 네. 퍼즐랜드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하면서 강력한 네. 리더인 호루스로 가는 겁니다. 아, 호루스 제일 많이 쓰는 캐릭터죠? 네, 실제로 아무래도 콤보를... 한국 페북 그 공식 페북에서도 네. 그 베스트 리더 초이스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네. 그중에서 1등한 몬스터가 바로 이 호루스입니다. 아, 그래 호루스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새처럼 생겼거든요. 새처럼요? 어, 네, 별명이 예. 불닭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거 별명이 불닭이에요. 불닭! 두 번째 있는 캐릭터는 뭔가요? 네. 네. 다른 캐릭터도 이렇게... 일러스트 한 번씩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일러스트가 되게 예뻐. 그래서 이게 컬렉터 네. 느낌이다. 이쁜 애들만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아이고. 자. 또 어떤 네, 어떤 네, 요즘에 가장 핫한 애중에 아테나인데요. 아테나. 네, 아테나의 특징 중 하나는 예쁘다. 이렇게 두 마리 공격이라는 네. 스킬이 아니 각성이란 게 있는데 네. 네. 이게 세 개 하는 것보다 네 개 합칠 때 공격력이 세 개 합칠 때 거의 두 배 이상 증가되는 특수한 그 능력이에요. 아. 네, 그런 위주로 제가 할 거고요. 오케이요. 네. 아 근데 이제... 되게 바이브레이션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아 그런가요? 지금 긴장되시나요? 긴장되시죠? 긴장하셨죠 지금? 전혀 전혀. 아 귀여워요? 네 뭐 전혀요. 아, 지금 자꾸 바이브레이션 하고 있는데 제가 저분 방송 많이 보는데 네. 저분 방송하실 때 저런 멘트 아니거든요. 아 정말요? 떨리고 있어요. 떨리고 있어요. 좋아. 우리 팀은 지금 긴장 안 했거든. 자 게임은 긴장하시면 안 됩니다. 아 긴장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할 때도 긴장하실 거란 말이요. 물론 더 빨리 깰 수 있는 팀도 있지만 일부러 일반적으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실 게 이 팀이기 때문에 이 팀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호루스기 때문에 전 네. 정석적으로 호루스 파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 시작되셨으면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럼 본격적인 대결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타님 자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시작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타이머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자 들어갔습니다. 진짜 플레이하는 건 진짜 보고 싶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맞으면 네. 안 되거든요. 네 맞으면 안 돼요. 맞으면 안 돼요. 지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공격하는 뜻이거든요. 잡아서 시작할게요. 네. 아. 오, 야 이거 보세요. 정렬하는 거 보세요. 뭐야? 이렇게 정렬해서 일부러 콤보를 네 콤보 이상 맞추는 네. 거지. 지금 이제 아까 두 개, 네 드롭을 이제 세 개 붙이면 사라지는 건데 네 개를 붙이면 특수한 이제 이펙트가 생기면서 그게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두 배 이상의 공격. 아, 네. 아 블럭을 네 개 이상 붙이면. 네. 그래서 이제 딱 정확히 네 개만. 네. 네 개만. 이게 빛 네 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야 이거 정말 빛 네 개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 하더니 빛 네 개를 쓱싹 붙여버려. 오, 오 이거 보세요. 텅텅텅텅. 얘 좀 튼튼해요. 세네요. 네, 네. 내구력이 되게 좋아요. 저기. 그래서 좀 공격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네. 한턴 뒤에 공격 받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한턴 뒤에 공격 아니, 받는데? 아니, 아니 그거는 이제 이벤트 네. 경우고요. 네.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2턴 정도 지나면 네. 공격할 거예요. 아니 무슨 5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뭐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와, 나이스! 와. 저 0.03%라니까요. 네, 0.03%.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 0.03%라니까요. 저는 되게 부끄러워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네, 어쨌든 네. 여기서는 이제 너무 아프잖아요. 네. 실력이 자부심이 있으신 분이고. 네. 이게 이 회복도 뭉치면서 아이고. 아, 좋았다. 진짜 했다. 아니에요, 공격 아니고
이벤트였어요. 네, 지금 떨고 있다는. 네. 예. 네. 예. 자, 아무래도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약간 그 평소랑 다른 게 있겠죠? 16배 공격. 아, 진짜 잘한다. 그쵸, 힐을 잘 이용해서 다시 회복해오고 있습니다. 아오! 이거 어떻게 되니까! 이게! 와, 이거 뭐죠? 한 방에 죽었어요? 어! 한 방에 죽었네요. 아, 지금! 야, 이거 생방송인데, 이거? 네! 그러게요. 아. 역시! 반야! 이거 긴장했어! 긴장했어! 상대편이 긴장했어! 죽지만 하면 되겠다, 죽지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지만 하면 되네요? 네. 아, 약간 실수한 것 같은데. 아, 뭐. 그래. 긴장돼서 아까 전에 한 턴을 실수했던 게. 네, 네. 아, 아, 그 페이스가 약간. 네. 아까 저 찍는다고 했던 게 옮겨져가지고. 아, 그죠. 네. 야, 이게 잘 안 움직인다니까, 이쪽에. 아까 대대서관님. 이거 승부를 분명히 단판으로 하자고. 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아까 전에 잘 안 움직여줬어. 아니 승부를 단판으로 하자고. 저 단판으로 하자고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 선생님. 그 저희가 그 이런 상태로 가면 네. 방송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어디서 핑계를? 아, 선생님 어디 뭐? 좋았어. 네. 아니 일단 저는 돌재님 하시는 걸 보고. 네네. 네, 네 거기서 하는 거 보고. 아 그럼 하셔요. 네. 아니, 마음이 편하네요. 이제 좀 네. 클리어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 네, 네. 네. 자 그럼 네. 돌재님 하시는 거 한번 볼까요? 네. 자 돌재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선생님 너무 독촉하지 마시고. 네, 아. 준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여기서 하고 만약에 이분이 너무 잘했어. 그러면. 이분 낙타님한테 제가 기회를 한번 더 드리는 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아, 네, 그럼요. 네. 이분이 만약에 여부가 있겠습니까? 네. 더럽게 못했다. 네. 그러면 그냥 네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저 도전이 살짝 네. 기분이 지금. 저도 지금 삐끗하고 그렇죠. 하거든요 지금. 아니요, 제가 말 실수를 했는데. 네. 자, 돌진님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 시작 제가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돌진님은 네. 팀을 어떻게 짜셨나요? 아, 저는 이제 그 호루스가 그다음에 이제 호루스보다 약간 더 이제 어려운. 좀 더 어려워. 하지만 이제 훨씬 더 배수가 높은 이제 라라는 이제 그러니까 호루스처럼 네 속성 이상이 아니라 뭐 다섯 속성 정도 맞춰야 네, 되지만 이제, 대신 배수가 더 높게 네, 공격할 수 있는. 호루스는 이제 네 속성을 했을 때 공격력 4배, 다섯 속성 했을 때 공격력 5배인데 네. 얘는 이제 네 속성을 하고 회복까지 붙여야 4배, 다섯 속성과 회복을 붙였을 때 7배가 나오는. 7배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난이도는 더 높은데 성공을 했을 때 데미지가 더 높아. 그렇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아, 그렇죠. 이게 총 49배까지 공격이 네, 맞습니다. 네. 와, 대단한 캐릭터인데. 자, 한번 보고 싶어요.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될지. 자, 낙타님, 그럼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합니다. 아니, 나가면 돌재님이거든요. 아, 우리 팀원분의 닉네임을 감히 돌재님 기분 나쁘시죠? 저 원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원하시나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돌재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자, 시작. 아, 지금 네? 화면이 아니 방금 나가 그냥 하면 안 돼요. 시작. 네, 네. 시작하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은 바로 가고 있어요. 자,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시고. 우리가 아까 몇 판에서 죽었었죠? 세 판이었나? 세 번째 판. 아, 세 번째 판. 됐습니다. 아, 계산하고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엄청 빨라, 손이. 오, 야. 이게 젊음의 피야. 아, 야. 차차차차차차. 긴장되죠? 아니죠. 오늘 느낌 좋네요. 느낌이 좋네요. 절대 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49분. 아니, 돌재님. 시간 많아요. 아, 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아니요, 이제 낙타님의 그게 되게 긴장이 되네요. 이제 하면서도. 아. 네, 낙타님. 아, 낙타님 아까 하신 거 보고요. 네. 네. 자, 저도 침착하게. 있으니까요. 네. 저 기회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아니요. 아니, 당연히. 예, 네, 낙타님 아까 전에 제가 연습하는 것 같은데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네. 낙타님한테도 당연히 한 번 더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제가, 네. 제가 또 그 대중사님께서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네. 그 연장. 아, 그, 뭐야, 네. 이게. 안 죽었어요. 아, 안 죽었어요. 네. 마지막에 진짜 개 코딱지만큼 피가 나왔죠? 터미나 하나 모을게요, 터미나 네. 한 번. 아. 아, 네, 그냥 네, 간단히 이제 마무리 네. 피를 보고 자 그다음에 아이고 네. 한 대 맞았고요. 오, 피가 여기서 한 턴 실수하면 바로 죽는 거죠? 네 이제 회복을 해야겠죠 이제. 네 맞네요. 네. 회복을 하려면 이제 저 하트도 모아야 되고 또 네. 연타 콤보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복이 더 많이 되거든요. 하트를 붙이면서 다른 블럭까지 이렇게 붙일 네. 거예요? 그래야지 콤보가 되면서 네, 이제 힐이 계속 올라가죠. 네. 라파티는 이제 특징이 와. 이제 배수를 발동시킬 때 무조건 힐드롭을 지우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체력이 이제 그냥 상태로. 그렇군요. 야, 이번 네. 캐릭터는 뭐죠, 저거? 이제 에리얼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에리얼이요? 엔젤. 엔젤. 아, 예쁘다. 지금 이제 밑에 보시면 손가락으로 이제 5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조작 시간 감소가 5턴 동안 이제. 아, 그래요? 네. 얘는 좀 천천히 잡아 주시면 안 되나요? 아, 예, 얘가 몸매도 엔젤이네. 그러게요. 착하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퍼즐 앤 드래곤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이번 저 옛날 같은 경우는 에반게리온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옛날에 제가 그거 뽑느라고 돈 되게 많이 썼거든요. 아, 아. 이번에는 지금 DC 캐릭터들이랑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어서 뭐 슈퍼맨이나 슈퍼걸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 슈퍼걸이 붙잖아, 기가 막혀. 아, 진짜요? 아, 슈퍼걸이. 벌써 보스네요, 벌써 보스. 어, 아. 자, 마지막 보스까지 왔습니다. 아, 예. 네.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S2라고 적혀있는 게 스킬 봉인을 이제 선제로 보스가 쓴 거여서 아~ 2턴 동안 이제 스킬을 사용을 못 합니다. 2턴 동안 스킬을 못 쓰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보통 이제 스킬 봉인이 풀릴 때까지 버티거나 네, 네. 아니면 이제 각성 중에 이제 이게 보시면 S하고 X라고 붙어 있는 각성 있잖아요. 요게 네, 네. 이제 스킬 봉인 내성 각성인데 요걸 이제 한 개당 20% 확률로 스킬 봉인을 튕겨내서 요걸 이제 다섯 개 파티에 넣고 이제 아예 막아내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아, 그럼요. 자, 일단 어쨌든 지금 근데 그렇게 네. 얘기하시면서 지금 해서 시간을 질질 끌어도 되겠습니까? 아, 뭐 클리어만 하면 되는데 아, 여유롭죠. 예. 마음이. 네. 한번 볼까요? 네. 클리어만 하면 되는데 자, 여유롭다고? 이거. 아니, 이게 말로는 엄청 어렵게 막 다 설명하셨는데 그게 그러게요. 행동으로는 쉽다 이건가? 야, 이거. 오, 오, 단단하네요. 오, 단단하네요. 이거 죽을 뻔했는데. 긴장 풀면 안 되겠네요. 네. 긴장하면 안 되죠. 오, 잘 맞춘다. 야. 어우, 야, 이거 운도 좋네요. 예. 오늘 느낌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아, 예. 이번에는 에너지가 반밖에 안 들었네요. 네, 이제 네.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뭔가 헤라클레스잖아요. 이제 네. 신화처럼 이제 첫 번째 시련 이렇게 스킬 봉인을 주고 네. 이제 두 번째 시련이 올 거예요. 아, 두 번째 시련. 네. 아, 헤라클레스도 멋있게 생겼네. 아, 근데 진짜 확실히 매니아가 뭘 하니까 다르게 다르구만. 그러니까 완전 잘하죠. 이렇게 보면 재밌어 보이는데? 아, 이거 엄청 재밌는 게임이에요. 네, 중독성이 있고. 낙서 게임은 너무 아쉬워요. 한 번 더 기회를 네. 드리고 싶은데 아, 예, 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아, 예, 바인드. 네. 이렇게 두 번째 시련으로 네. 몬스터들에게 이제 바인드를 걸고 2턴 동안 이제 행동 불능. 네. 이제 서브로 이제 넣은 이제 네. 메타트론의 스킬을 사용하면 네. 이제 바인드가 회복됩니다. 네. 이렇게 회복이 돼요. 봅시다. 네. 자, 일단 지금 잡을 수 있을지요? 네, 아, 그리고 네. 이거 그냥 해볼. 근데 솔직히 나 아까 전에 엄청 심장 쫄린 거 알아요? 왜? 아까 돌찬이 피 막 그 데이트 됐을 때 아 그 힘이 맞아 아까 낙타님이 그거 실수해갖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낙타님은 한 번 이게 네, 한번 날라가고 한번 미스나가지고 네. 아, 독드롭 저건 뭐죠? 예 네, 이제 독드롭을 이제 생성해서 이제 독드롭은 지우면 이제 체력이 떨어집니다. 예. 네. 아, 예. 아,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이제 독드롭은 이제 뭉쳐서 지우면 지울수록 체력이 덜 아~ 네, 네. 뭉쳐서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에키드나의 스킬을 사용해서 참 캐릭터들이 그쵸? 스킬까지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빨리 이제 에키드나라는 예, 이제 스킬을 사용해서 턴을 미는 스킬 가장 이제 사기 스킬 중에 네. 턴을 이게 밀면 이제 4턴 네. 뒤에 지금 올라옵니다. 이제 빨리 이제 네.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턴 밀하면 이제 적을 공격 다음 턴에 공격해야 되는데 적이 한 4턴 있다 공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아, 네. 턴 밀 스킬이라고 네. 빨리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어디 보자. 그냥 빨리 잡으라니까. 어려서는 불로 맞춰서. 아, 이거 보세요. 순삭. 와, 아, 신기하게. 힐드롭이 없어서, 힐드롭이 없어서. 49배가 안 됐네요. 네. 아, 우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불로 맞추는 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인 눈에는 신기하기 때문에. 저기 이제 플러스로 된 것들은 강화된 블록들이에요. 저걸로 공격하면 좀 더 강화된 공격들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아. 네. 아우, 듣고 가 맞았죠? 그래도 아마 잡는 네.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 문제가 있네요. 오, 그러네요, 이거. 자, 과연? 이거. 야, 이거 오늘 두 분 긴장하셔가지고. 자, 이거를 과연 어떻게. 어, 자, 방금 전에 블록 대각선으로 어떻게 움직였지? 이거 대각선도 돼요. 이게 대각선이 되게 힘든 스킬이에요, 지금. 아니, 근데 내가 대각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스킬이고.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네, 영상 때부터 체인지 월드를 이용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블록 대각선으로 움직이네. 오, 마지막으로 이게 시간 멈추기 스킬 사용해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이 시간 동안 자유대로 이제 막 배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 이제 배치 끝났네요. 확정으로 야. 49배를 들여주면서 49배. 네. 야, 이 컴보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그날까지. 클리어. 네, 확실히 여태까지 나온 모든 게임 게스트 분들 중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고 그 와중에 대정령팀 승리! 자,
뭐 괜찮습니다. 뭐 우리 낙타님 어떻게 저는 걱정되는 게 낙타님 오늘 좀 네 그러니까 오늘 좀 실수하셨는데 네. 오늘 기사하시겠습니까? 네. 딱히 괜찮은 것 같진 않지만 네 이게 아무래도 네. 게임 그 매니아분들은 네. 게임에 대한 그 약간의 자존심이나 자부심 네, 그렇죠. 그런 게 있거든요. 자수기간 좀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자기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해서 솔직히 저도 와. 좀 네. 이게 그냥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아쉬운 네. 되게 진짜 떨렸거든요 네. 하면서 맞아요 맞습니다. 아. 도재인도 속으로 솔직히 떨리셨습니다. 네. 그 저쪽 기가 이상했어. 자 어쨌든 자 벌칙 이상해 진짜 벌칙은 뭘까요? 네 벌 네. 오늘의 벌칙 네. 과연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네. 자, 김나. 아, 저, 예, 미스테리걸. 아, 네. 안돼 우리 네. 쓰도록 할게요. 네. 자, 저. 그럼 미스테리걸 한번 미스테리 박스를 아, 옮겨주실까요? 네. 아, 이거. 자, 그럼 오면 참고로 네. 왼쪽 박스와 오른쪽 박스 중에서 하나씩 고르셔야 돼요. 아, 맞다. 어떠... 자, 김성환님 왼쪽 박스 하실래요? 오른쪽 박스 하실래요? 나는 오른쪽. 오른쪽 박스요? 어, 오른쪽 박스. 아, 예. 자, 그럼 네. 네. 자, 미스테리걸이. 네. 네. 박스 위치를 지금 자, 바꿔주셨고요. 갈까요? 네. 자, 일어납니다. 자. 나 이거 겁난다, 이거. 자, 그러면. 아, 이거 긴장된다. 자, 조심하세요. 잠시만요. 자. 벌칙 미스테리 박스 안에 내용물을 공개해주세요. 야. 뭐야. 뭡니까? 이거 뭐야? 아, 잠깐만. 놓지 마요. 알았어. 아, 물어요, 그거. 어, 네. 아, 진짜 문다고? 나는 전에 사람은 있었지만 이거는 잠깐 이거는 좀 팔딱 야 이거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죠? 잠깐만 이거 하지 마. 이거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죠? 이상한 냄새 나는데. 냄새가 이상해. 아 냄새까지. 아 이게 아니 뭐야 이게? 이게 육지에서 사는지 물에서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거 벌칙 받는 거 좋다 이거 미스테리걸이 이거 막 만져주고 있는 거 아 여자친구도 있으신데 그러시면 안 되죠 아 참고로 이거 네. 만져서 먼지를 맞추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 손톱 조심해야 돼요 뽑힐 수도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손 넣어주세요 네 털이야. 아, 다 털이야 이거. 다 털이라고. 아니, 내용물을 찾아봐요. 내용물이 뭐가 있어? 아 이거 진짜 뭐야? 뭐 야, 무슨? 야, 진짜. 저, 이거 뭐지? 잠깐. 야 이거 뭐야? 아, 새빨간. 아니. 도서관님. 그거 너무 세게 만지지 마요. 그거 막 걔 빨간 거 터져 나와. 아 진짜. 아 그거 안돼 그러지 마. 나 진짜 나 비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 자 그럼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안대를 벗어주세요. 어 뭐야 이게? 매생이네요. 아 매생이. 아 이게 뭐야 이게 매생이. 그거 보다 더라고 막. 아니 이게 얼마나 이상한데 기분이. 괜찮아요. 초연하게 지금 벌칙을 받으셨는데. 너무한데. 그런데 비명소리도 한 번 안 들으세요? 아 쪽팔리게 죽었잖아요. 아 그럼. 그럼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니 무슨 낙타님은 그냥 미꾸라지 에이. 이렇게 막 만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 매생이 만지면서 그거 이러고 있어 아니 진짜 처음에 딱 넌 손을 넣었는데 그건 줄 알았어 머리카락 자 이렇게 벌칙을 받으셨는데 저번에 저 보고 아 막 너무 막 그렇게 오버하냐고 막 그랬잖아요 받으신 소감 어때요? 네 아 뭐 받은 거지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대배틀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게임 녹화 앱을 통해서요 저희가 선정한 게임을 직접 녹화하셔서 대배틀 태그를 붙여서 올리시면 저희가 푸짐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생방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우리 게임 고수분들 버즈앤드래곤 게임 고수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죠 대동관! 최경남의 대배틀! 안녕히 가세요! 막칭에서 16배수 3콤보 드랍판이 나오면 킬이 안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뒷구가 터져야 킬이 나오는데 그래서 흑메탈을 집어 넣은 거예요. 이러면 아이고
어떻게 하든 확정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수반 대정령의 대 배틀.